입장과 동시에 떡 벌어지는 왜요? 뭐가 있길래? 무려 800여 평 분호의 매장을 꽉 채운 캠핑 용품들의 시선을 압도당합니다. 우와.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1층에 이어 2층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이곳. 상근 형님, 놀라실 만도 하죠? 아, 눈 돌아가요. 우와. 욕심나는 장비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종류가 이게 많아가지고 세상에. 와, 이거 뭐고? 어, 뭐죠? 이건 또 뭐고? 뭐고? 우선 캠핑용품을 먼저 구경하기로 한 형님. 다양한 물건에 혼이 쏙 나갈 무렵. 와, 대단하네. 텐트 안에서 형님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으니. 갑자기 분위기가 영화 같죠? 아이, 체어도 있고. 어이,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다 앉아 계시는데, 이야. 오늘의 구세주 손인욱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팀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참 고생하십니까. 캠핑이 대세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희너 분들도 용품 많이 저 사러 오십니까? 네, 요즘 주말에도 시니어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제품들 많이 그렇죠. 궁금해하시죠.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럼 시니어들은 젊은 분들하고의 그 캠핑에서 즐기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시니어분들은 이런 기능보다는 그냥 내가 거기에 가서 즐기는 이제 휴식에 대한 개념이 좀 강하다면 젊은 친구들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맞아요. 더 많이 이제 네. 가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간편한 제품들과 간편하고 편리하고 또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저는 시니어인가 봐요. 젊은 세대는 감성과 개성을 중시해 디자인과 감성 소품 등 캠핑 용품을 꾸미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반면 시니어 세대들은 가성비와 사용법이 복잡하지 않은 제품에 주로 관심을 갖는답니다. 이렇게 매트 종류들은 이제 예전에는 매트가 기본적으로 무겁고 이제 불편하고 그렇죠. 수납도 좀 힘들고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런 매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무거운 매트는 잊어라. 삼근 형님을 놀라게 한 이것의 정체는 바로 자동 충전 에어 매트를 뜻하는 자충 매트인데요. 아, 저희가 알아요. 오. 네, 자동으로 치워. 오, 이상하네. 에어 노즐을 열면 매트가 공기를 안으로 빨아들이면서 자동으로 충전되는 원리래요. 무게 또한 가벼워 인기 만점. 들어보시면 굉장히 가벼워요. 어차피 이게 다 공기이기 때문에. 아, 그렇겠네요. 어우, 이거 한숨 돋네. 한번 앉아보시면. 형님, 누워보시니 어때요? 실내 좋다. 아주 편안한 집에 매트 타고 습니다. 예. 잠자리가 일단 편해야 캠핑의 그렇죠.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맞아요, 집에서도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집에서 잠자리가 편해야 되지. 맞습니다. 아유, 정말 중요하죠. 시니어들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안성맞춤이라는 것 소개해드리면서 이번에는 캠핑하면 이것, 텐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텐트, 아직도 땀 흘리며 힘들게 설치하시나요? 이것은 끈을 잡고 올린 뒤 설치하면 되는데요. 캠핑 초보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답니다. 우리 상근 형님도 어렵지 않게 3분 만에 설치 완료! 오, 금방 되네요, 정말. 집이 완성됐습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매트에 이어 텐트 설치까지 하나씩 착착 정복 완료. 다음은 캠핑에 꼭 필요한 이것, 의자입니다. 캠핑하며 자연을 보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의자잖아요. 여기에 발 받침까지 더하면 금상첨화. 오늘 도전 뭔가 좀 수월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립한 체험이다 의자입니다. 아, 좋다. 자세 나오시는데요. 간단하네요. 처음에는 약간 어려운 점은 있는데 한번 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니어님들 편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화이팅! 간편한 캠핑 용품만 있으면 야외에서도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시니어 추천 캠핑 용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